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전부 살리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미련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미래에 구조할 녀석들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대규모 번식장 사건. 바로 건너편에는 도살장이 있었다. 수많은 단체들이 연합해서 번식장과 도살장을 철폐시켰고 그곳에서 구조된 두 마리의 누렁이가 견생역전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 오늘은 그곳 도살장에서 도살을 기다리다 극적으로 구조된 이 거대한 누렁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대형견을 구조하는 일은 언제나 설렌다. 부자들이 슈퍼카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 하지만 대형견 구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드는 일이기에 원하는 만큼 할 수는 없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녀석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보호 장소로 이동했다. 역시나 녀석들은 공포에 떨면서 캔넬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으려 한다. 작년 초였으면 당황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 따위는 없다. 이 순수한 녀석들은 언제나 뻔한 레파토리니까 캔넬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벌벌 떨다가 이내 나와서는 폴짝폴짝 뛰어다닐 것이 분명하다. 캔넬 밖을 탈출해서 뛰어다닐 녀석들을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설렌다. 아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맞춰. 어디가 어디? 어디 가게? 성별은 뭐예요? 괜찮아. 어디가 어디? 어디? 아유, 다 바닥을 처음 밟아보겠지. 아이고. 아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 아이고. 어디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이구, 둘이 그냥 뭐 안부 확인하는 거야? 어? 오시면은 넘어오겠는데? 얘 봐봐, 얘 차 밑에 들어갔어. 야, 근데 네 덩치로 못 들어가 거기. 아, 귀여워. 태어나 처음 겪는 상황에 크게 당황했는지 녀석들은 한참을 이곳저곳을 탐색하고 도망다니기를 반복하다 예상했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서 뛰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 그냥 뛰는 척하고 있어. 니네 어디서 뛰어본 적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랬어. 아유, 우리 톰이랑 뭐가 다르냐, 니네가. 목소리도 톰이랑 똑같아져. 야, 너 그렇게 뛰어가지고 도망쳐야 잘 가겠다, 야. 아, 웃겨라. 내가 너희 같은 아이들을 잘 알아. 이쁘게 생겼다, 아이들이.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귀여워. 어, 귀여워. 이빨을 밀어도 이빨에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 아니, 지 친구 여기 있다고 지금 맴도는 거 봐봐. 어디 멀리 못 가고 맴도는 거 봐봐. 아이, 귀여워. 똑같았어. 여기 어떻게 왜 옆에 틈이 생겨? 녀석들에게는 샤론과 클로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한국의 속담에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방문이 끝나고 오늘 두 마리의 누렁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에 안락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안락사가 예정된 아홉 마리의 유기견들의 안락사를 중지시켰고 한숨을 좀 돌리고 12월 1일에 구조하기로 약속했다. 오늘 이곳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은 축복을 선물했다. 채워져가지고 채워져가지고 그런가요? 네? 목줄이 원래 채워져 있던 거예요?